내년에는 확 달라질 업황, 여러분들은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예, 증권사에서는 올해 유독 유례없는 불황을 겪었던 반도체 업종을 내년에도 주목해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제조사들이 역대급 적자를 경험을 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이 재고 부분에서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HBM이나 AI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 전망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증권사가 주목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리포트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STI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 반도체 후공정 장비인 리플로우 장비를 새롭게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요 반도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텔과 마이크론 등 대형사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성장과 함께 HBM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고 있는데 때문에 동사 또한 동일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년의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치도 바로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매출액이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대비도 48% 증가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200% 크게 개선되면서 542억 원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의 레버리지 효과뿐만 아니라 신규 장비를 통한 체질 개선으로 이 리밸류에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도 오늘 목표 주가를 새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4만 5천 원 선 제시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TI 전장에는 2.5% 오름세 보였습니다. 28,8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4%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만 5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온칩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수주와 관련된 공시가 나왔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ASIC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수주를 통해서 가온칩스가 다시 한번 국내에서는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텔레칩스가 개발했던 A2X 반도체 역시 가온칩스의 디자인 하우스가 후반 설계를 맡게 되면서 차량용 라인업 역시 지속적으로 수주를 따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받은 이 수주들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추세 자체가 빅테크 업체들이 직접 특화된 반도체 칩을 구현하기 원하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로서는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퀀텀 점프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5만 6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가온칩스 전장의 공시와 함께 7%대 가격 상승 보였습니다. 4만 8,2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5% 오름세 보인 5만 7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